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4개로 늘어 올 들어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의 출항 시각이 다양하지 않아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볼일을 보러 육지로 오가기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진 후포에서도 울릉도로 가는 뱃길이 열렸습니다. 노선 증가에 힘입어 올 들어 4월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6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배편 갈증은 여전합니다. 강릉과 동해, 후포, 포항 등 4개 노선 모두 오전 육지 출항, 오후 울릉도 출항으로 획일적입니다. 포항에 도착하면 저녁, 사소한 볼일도 최소 1박 2일, 대부분 2박 3일이 걸려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후에 배가 도동서로 다닐 것 같으면 여기 아마 빨리 볼일 보는데 이틀 빨면 자야 돼요. 울릉도 더 가려면은. 이에 따라 울릉군 여객선 대책위원회는 여객선 신규 공모 때 오전 울릉도 출발이라는 조건을 달아줄 것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습니다.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육지에 체류하는 시간을 적게 하고 적게 함으로써 또 경비가 절감되고. 만약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사가 없다면 겨울철 여객과 화물 수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현재 휴항 중인 대형 여객선 아라퀸즈호와 비슷한 선석 규모의 여객선을 취항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육지로의 교통편입니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틈새 관광객도 유치하는 새로운 여객선사가 간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